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자, 올해 취업 관련 사교육비가 아주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취업 그 학원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2%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외국어 학원비도 꽁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0년 집계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텅텅 비어버려서 이게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네. 저희가 취업준비생들의 경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드니까 예. 저희가 더 잘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취업 사교육비 제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직업방송 잡정보센터. 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네,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니까요. 취업의 길입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하지만 탈락 통보만 해줄 뿐 왜 떨어졌는지는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더욱더 답답해지는 게 현실이겠죠. 네, 예. 아무도 얘기해주질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도 밝혀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가 그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둘째 예. 날은 자소서 컨설팅을 통해서 아주 우리 조미혁 쌤한테 혼쭐이 났다고 하고 매섭게. 네. 예, 오늘은 이제 그 면접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네, 예. 오늘 면접 컨설팅 담당해 주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까? 오늘 의상이 약간 와인색. 약간 그런 느낌. 루돌프로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 아직 많이 못 먹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 합격자분들이 계셔서 네. 또 합격자 모임이 있다 저녁에 또 있어요. 그러시군요. 조미혁 선생님과 같이 합격자 모임도 아하. 하고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CJ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났다고 하는데요. 네. 스코어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전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수치화해서. 수치화해서. 두루뭉술하게 네. 나쁘지 않다 그러지 말고 수치화해서. 네. 8승 이상 거두었다. 8승 10분 정도 오셨는데 8승 이상 거두었다. 10중 8구. 네. 10중 8구? 아, 좋은 표현이네요. 10중 8구. 네. 그러니까요.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제 떨어진 네. 분들이 또 계셔서 이분들 또 힐링해 드리고 또 다른 계획을 짜는 등의 좀 노력이 방송 못 나오는 동안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10중 8구는 이제 뭐 알아서들 잘할 거고 예. 10중 1, 2가 중요한 1, 거예요. 1, 2를 그 위해서 한 끗 차이를 위해서 네.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예. 이분도 내년 상반기에는 꼭 최종 합격에 기쁜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 연규호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번 주 휴가에 갖고 오늘 처음 뵙네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예. 아, 그러니까요. 오늘 다 이게 다 와인이에요. 여기도 이쪽도 와인이고 네. 여기도 와인이고 어떻게 네, 어제 네. 제가 그 노란 색깔 네. 니트 입고 왔는데 카레라는 말을 듣고 와서 저도 오늘 와인 색깔로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아니, 토마토 소스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둘이 보니까 이제 그 저 여기 있는데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뭐 이따가 또 하겠지만 둘 다 인도 출신, 인도 출신이 죄송하지만 인도 출신 둘 다 한국 사람이고요. 인도 출신은 여러분 오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신데 저는 100% 한국 사람이고 인도로 잠깐 유학을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인도 맛만 보고 오신. 네네. 맛만 그렇죠. 보고 오신. 그렇죠. 카레 맛만 보고 오셨고 우리 저기 연규 학생 그래도 좀 더 맛보신 분보다는 좀 되게 좀 더 네. 오래 있었죠. 저는 이제 조금 더 오래 카레 맛을 한 5년 정도 봤던. 사실 5년이면 힌디어가 좀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제가 필요한 정도만 된 수준이. 어떻게 간단하게 힌디 회화가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메라 힌디 초타 초타 해. 나 힌디 조금 조금 알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축가 축가 해라고요? 네. 초타 초타 조금 조금. 초타 초타 해. 그래 안 듣는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안 듣는 게 낫겠네요. 야한께서요? 뭐 하네요? 모르네요. 네?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야한께서요? 야한께서요? 메라 이달을 자이해. 야, 잘.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둘 다 뭐 굉장히 네. 부족한 당황스럽네요, 되게. 느낌. 아, 그런지 5년 전 준비한 게 이런 거예요? 5년 전 준비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왜 떨어졌나?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월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여서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어땠습니까? 그 오늘 모의 면접인데 이제 떨리는 건 좀 없어요? 이틀 동안 많이 혼나서? 이틀 동안 또 많이 혼났는데 오늘 아무래도 모의 면접이다 보니까 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규호 씨 일단 인상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훈훈하시네요. 이틀 보지 못해갖고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차쌤, 이 규화 씨가 이 면접 준비로 공부했던 내용들 받아보셨다고 들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준비 좀 잘했습니까? 아, 반쪽짜리였다. 반쪽짜리였다. 네. 50점. 예, 50점 예. 주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 정도 해당되는. 오늘 점수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안 나오네요. 네. 오늘 모의 면접은 어떤 걸 보기로 좀 결정했어요? 어디 회사 쪽으로? 오늘 이제 모의 면접 볼 곳은 이제 메일 유업. 국내 영업직 국내 영업직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 그렇구나. 하반기 공채에 이 메일 유업에 서류 전형을 합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또 민혁 쌤이 잘 썼다고 이제 칭찬을 받았던 게 메일 유업 자소서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인적성에서 탈락을 한 건가요? 네, 그 이후 이제 인적성에서 탈락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적성 준비함에 있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네. 인적성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아예?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그 전형 자체에서 조금 당황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어 같은 문제에서 좀 다른 타 지원 타 회사들과 좀 다르게 뭐 50 문제 뭐 전 좀 제한된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인적성을 좀 탈락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 인적성 공부가 좀 부족했다 본인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예. 메일 유업의 국내 영업직으로 다시 상반기에 도전할 생각이어서 오늘 모의 면접을 메일 유업 국내 영업직으로 진행할 겁니다. 잠시 후에요. 네. 마침 상반기의 면접 준비 자료도 메일 유업 국내 영업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규호 씨가 어떤 것을 준비해왔는지 김한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연교 취업 준비생이 메일 유업 면접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자료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저출산 트렌드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점유율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적 마케팅 활동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유 부문과 치즈 부문 나누어서 메일 유업의 주력 산업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경영 목표를 지행하는 영업 활동들을 영업과 대리점 운영, 유통 전략으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면접 대비 공부한 것들이 과연 메일 유업 국내 영업직 면접 준비 잘한 걸까요? 차코치님께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영업직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마케팅 과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해당 직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해당 뭐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모의 면접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문들을 모의 면접에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직무에 관해서 먼저 물어보고 네. 뭐 향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강점, 단점 예, 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피드백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체화적으로 말씀을 구체화적으로 좀 말하지 못한다와 좀 말할 때 좀 빠르게 되는 점이 당황스러울 때 좀 빠르게 말한다는 점이 좀 피드백으로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보니까 이 준비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예, 제가 아까 이제 반쪽짜리 대비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말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 본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과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정도를 조사하시고 정리하신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즉,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면접 답변을 준비해줘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만 하다가 약간 만골, 그러니까 뭐 기초 공사만 하고 터파이 공사만 잡고. 했군요. 예, 그렇죠. 터만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산업 분석을 우유 부문과 치즈 부문으로 나누셨는데 사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기로는 크게 세 가지 산업군이 있어요. 우유 부분이 있고요. 그 우유 부분 안에는 이제 우유랑 치즈가 있고요. 그리고 분유가 있어요. 분유, 앱솔루트. 예.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음료, 바리스타 시리즈, 한국 카페라떼 시리즈에서 이제 음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놓고 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감안을 한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제품 군으로서의 준비가 조금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영업활동, 대리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임원 면접까지 고려했을 땐 윤리적 측면의 어떤 질문과 답변들도 좀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했겠지만 그 부분의 얘기를 지금 안 주신 걸 보니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50점 정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원부터 자소서 작성 또 면접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원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로 예. 뭐 공채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면 맞아요. 뭐 기대를 했던 곳에서 없죠. 광탈을 네. 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뭐 최종 면접까지 가기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급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급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좀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팁 같은 뭔가 게 있을까요? 성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결국 직무 않고. 예 그렇죠. 좋은 질문들인데요. 결국엔 직무로 이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직무도 영업과 마케팅이 제조업 다르고 유통업 다르기 때문에 그 업태에 맞는 업종별 즉 업종 업태에 맞는 직무별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B2B냐 B2C냐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주력 제품군이 있는지 소비자와 친숙한지 친숙하지 않은지 혹은 1등 회사인지 2등 미만의 회사인지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대비가 이루어져야겠고 거기에 맞게 평소에 본인의 기여도적인 측면이나 본인과 회사와의 연관성 위주로 그 메인 기본 틀을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해당 회사나 업종에 맞게 응용 적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이 시기에 뜨는 기업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해주신다면 빠른 지원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잠이 오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지금 시기에 뜨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실제로 어저께 KBS가 또 공채가 떴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KBS가 될까요? 됩니다. 경영기획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걸 가리실 때가 또 아니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이라기보단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원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묻지마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주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좀 잡고 그렇죠. 예, 준비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 어쨌든 방송 보신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서도 지금 차코 씨께서 얘기하신 거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연기호시에 매일 유업 국내 영업직 모임을 좀 진행할 텐데 그거 앞서서 좀 궁금한 게 인도 갔다 왔다면서요. 네, 인도. 근데 왜 해외가 아니고 국내 영업직이에요? 아무래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국내 천편일률적으로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뭐 해당 영업에 국내 영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외 시장도 알고 있고 앞으로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진출이라든가 많은 사업 방향에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네. 준비한 대로 교호 씨께서 카메라 앞에 1분 카메라 보시면서 1분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죠. 시작해 주시죠. 시작하면 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SSM 채널 RTD 상품에 힘쓰고 싶은 힘쓰고 싶어 매일 유업에 지원하게 된 지원자 연규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직무나 해당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조금 한정된 역량이나 경험들로 조금 면접관님들께서 좀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면접만큼은 다른 타 지원자들보다 차별화된 답변으로 저만의 경험으로 솔직한 대화가 이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자신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무를 찾아보고 현직자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해당 거래처 구매 담당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백업 플랜 등과 철저 납기일 관리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진 영업으로 RTD 상품 매출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네. 1분, 1분 조금 정도 예, 1분. 맞춰서 시간 좀 맞춰 준비한 거죠? 아닙니다. 그냥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1분에서 뭐 거의 2, 3초 정도밖에 초과를 하지 그죠? 않았는데 처음에 약간 긴장을 했는지 좀 더듬더듬 하다가 점점 좀 이렇게 자리를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땠어요? 준비한 대로 마음껏 한 것 같아요? 조금 준비를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려서 네. 아무래도 처음에 좀 많이 이렇게 더듬더듬 거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항상 네. 저희가 얘기한 대로 자꾸 보니까 네. 그 키워딩을 잡아놓고 네.
매번 할 때마다 말이 좀 바뀔 수, 틀은 바뀔 수 있는. 근데 아, 그렇죠. 아까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뭐 10분, 10호,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 다시 고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약간 맞습니다. 좀 외워서 할 수 있는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출연 안 해도 될 만큼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아유 너무나 정확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연규열 씨의 1분 자기소개 문제는 사실 부담돼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늦기에서의 부담이 아니라 아이고 저 어떡하냐 저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꾸 10분 혹은 본인의 멘트가 교정이 돼야만 좀 약간 본인이 안심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버벅일 수도 있는 건데 말을 유려하게 자연스럽게 넘기질 못했다는 점이 지금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신감이란 키워드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면 자신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자신감 이후에 내용은 되게 좋은데 그 내용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준비는 잘하셨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업계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지원자 대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덤덤하게 자기 얘기를 꺼내 가신다면 오히려 더 나은 자기소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자신감은 좀 뒤쪽에 가서 면접관들과 좀 확신을 줘야 될 그런 문구가 혹 그런 멘트를 해줘야 될 때 그때 좀 굳히기식으로 써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자신감이란 건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을 던져도 네. 저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는구나. 네, 방패 같은. 약간 너스레 같은 느낌. 예.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굉장히 정갈하게 생기고 우리 규호 학생이 깔끔하게 생겼지만 차코치 얘기대로 어떤 정신을 차리고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 준비한 거를 했죠, 얘기한 그렇죠. 것 같았던 그렇죠? 예. 그런 약간 느낌? 수줍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네. 좀 1분 자기소개 피드백 들어봤고요. 그럼 네. 지금부터 모의 면접을 본격적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함께해 주시죠. 예, 시작이 앞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죠. 저희가 메일 유업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은 토론 그리고 PT가 있습니다. 2차가 임원 면접인데요. 오늘은 임원 면접을 주로 할 건데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연규 학생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PT에 해당될 만한 주제를 던져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약 2분간 설명을 저한테 주시고 질의응답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임원 면접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유업의 제품 하나를 정해서 메일유업 사내 제품 혹은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콜라보 방안을 준비해달라. 내년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해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발렌타인 대비해서 제가 세운 전략은 현재 지금 메일유업의 계열사 중 하나인 뭐 에비스라던가 아니면 뭐 외국계 회사인 페라르 로쉐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에 따른 뭐 발렌타인 대에서 뭐 매출의 예상되는 매출 비용은 전년 뭐 분기 대비 뭐 겨울에서 매출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에비스라는 프리미엄 일본식 맥주를 메일유업에서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현재 2012년부터 106%라는 매출 상승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메일유업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뭐 폴 바셋이라든가 해당 뭐 계열사에서 또 맥주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뭐 발렌타인의 특수적인 이벤트 데이로서 조금 한시적이지만 콜라보레이션으로 좀 페라르 로쉐와 협업을 한다면은 좀 더 큰 매출이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 마치셨어요?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돈은 얼마 정도 들까요? 대략적으로. 프로모션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프로모션 비용은 아무래도 20대, 30대층으로 좀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뭐 광고나 뭐 BTL적인 측면을 요소로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한 대략 약 2억 원 정도. 2억? 네. 2억이요? 네. 근거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다양한 홍보 활동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렴하게 광고라든가 LTL적인 측면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뭐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널리 연계를 해서 조금 홍보를 한다면은 홍보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측정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 프로모션을 왜 해야 돼요?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라는 특수적인 날짜에 있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매출을 좋아요. 네. 우리의 메인 타겟이 연령대가 어떻게 된 거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타겟을 20대, 30대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발렌타인데이 날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20대, 30대들이 뭐 연인들뿐만이 연인들도 있겠지만 조금 솔로를 분들을 위해서 조금 타겟을 맞췄습니다. 솔로요? 네. 솔로 분들이 뭘 먹죠? 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맥주를 사갖고 집에 가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 확실한 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PT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임원 면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어요, 영규 씨? 네. 반갑습니다. 남양 유업 지원 안 하고 왜 매일 유업 지원하셨어요? 아무래도 매일 유업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바리스타 롤스를 제품을 가지고 조금 더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바리스타 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 내에서 325ml라는 조금 대용량을 가지고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가성비 측면에 고려를 해서 제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가성비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뭐 다양한 뭐 바닐라 라떼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함으로써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카페라떼가 지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비자가가 얼마죠? 매일 카페라떼 말씀이시면 네. 마이 매일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해당 오늘 오면서 편의점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사는 제품 자체에 힘을 실어야 될까요? 제품의 사업 카테고리를 확대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 카테고리 현 시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대된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품의 시장에서 좀 입지를 좀 공고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건 맞는데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제품 자체의 파워를 키우는 쪽, 제품군에 힘을 실어야 될까요? 제품군을 다각화해야 될까요? 각 사업 부문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영업사원이라면 당연히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제품의 다각화보다는 제품을 조금 더 강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강점이 키워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SNS적인 뭐 활동이나 소비자 평을 같은 들어보면은 마이 카페라테나 바리스타 롤스 같은 제품의 경우 우유 제품을 섞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굉장히 제품의 맛이 텁텁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편의점 업계에 지금 SM 관련해서 뭐 어른컵 상품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해당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프로모션이 2+1 전략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어른컵과의 뭐 제품을 하나 샀을 때 어른컵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이런 식의 가성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공부하셨네? 네, 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인도는 왜 가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남들이 조금 하지 않은 일을 좀 도맡아 하는 성격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한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도맡아 하는 이유는 제가 힘든 일을 하였을 때 조금 더 저에게 힘든 일을 도전을 하고 좀 성취를 하였을 때 저에게 주어진 목표와 일 그리고 도전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저의 성격에 있어서 인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인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면접관들이 봤을 땐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도피성으로 가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도피성으로 면접관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피성 유학으로 갔었기에는 제가 5년이나 시간을 버텨냈고 그 5년의 시간을 버텨내서 해외 활동을 인턴이나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활동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도피성 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저의 성격의 부분에 입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격 말고 다른 쪽으로 한 가지 일을 뭐 버텨냈다는 점에 있어서 오케이 우리 회사에 인재생 하나를 정하시고 어떤 인재생에 본인과 맞닿아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재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발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요? 아무래도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 한 겁니다. 다른 거요. 인재상 중 하나를 신뢰를 말씀드리고 인재상 싶습니다. 인재상 네 가지 말씀해 봅시다. 신뢰, 도전, 정직, 발전. 창이 어디 있습니까? 발전을 제가 창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급하는데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팀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대리점에 우유 판매를 좀 단기간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을 줘서 대리점의 실적을 높이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푸셔를 압력을 좀 가야 될 것 같다. 연교 씨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본인의 인사결정권이 있는 팀장님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승진과도 직결이 돼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인사결정권을 가지신 저의 상사분이라고 해도 해당 회사에 있어서 누가 될 수 원리 원칙적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푸시를 할 경우에는 좀 회사에 누가 되는 경험이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이라 가정하고 팀장이라 가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저 건의 주신 사항은 뭐 전달하신 사항은 제가 메일로 확인을 했는데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아무래도 조금 회사의 무조건적인 압박으로 연규호 있어서 연규호 씨,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적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일유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이미지 뭐 다양한 뭐 특수 아동층을 위한 뭐 분유 계층도 있고 오케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1번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런 면접 자리를 가지게 돼서 이런 면접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면접관을 뵙게 돼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였고 기뻤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드리겠고요. 상당히 좀 그 차코치가 이전에 차코치의 면접과 비교를 제가 한다면 오늘 좀 더 타이트하게 한 게 좀 구체성을 좀 띈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늘 그 전에 오늘 이제 더 편하게 한 건데. 구체성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그나마 편하게 한 건데. 무서운 사람이었군요, 아주. 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면접장 공기가 되게 약간 날카롭죠. 네, 공기가 차가워지더라고요. 솔직히 파도테라사라는 그 수식어를 제가 붙여줬기 때문에 이틀 동안 생채기가 났을 것 같아서 좀 보듬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세상 따뜻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드립니다. 본인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네, 인도어 공격하실 때부터 그럼요,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일단 연교 씨 뭐 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쩔쩔맸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못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 제가 태도가 그렇게 쩔쩔맸다는 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뭐 면접을 통해서 제가 좀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약간 그 지금 말한 대로 약점을 파고들었을 때는 사람이 당황을 해갖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만 연별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렇죠. 김순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본인이 부족한 점 인지하고 어떻게든 답을 이어가려는 면만은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랠리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점수가 있는 전형은 아니잖아요. 크게 세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PT 얘기 짧게 하자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프로모션을 왜 해야 되고 누구 타겟으로 하고 얼마를 들여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꼭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질 않았어요. 당연히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개씩 질문을 하고 중언부언 말을 돌리다가 카드 돌려막듯이 이렇게 돌려막다가 그렇게 면접이 끝이 나는 거죠.
하얗게 불태운 것밖에 안 되는 꼴이라 사실 이 상태로 PT를 보셨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PT를 하시거나 회사에 들어가셔서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어떤 기획안이나 영업을 하실 때에도 이 안을 왜 해야 되고 누구 대상으로 얼마를 드린다면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런 수치와 비용, 기간적인 것까지 고려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만 되는 3분 이내의 발표가 부탁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한테 물어볼 질문이 정해져 있는 분이에요. 본인은 인도 혹은 해외대, 그리고 왜 해외 영업 아니고 국내 영업인지, 그리고 도피성일 소지, 즉 좀 압박 상황이나 난처하고 어려운 면을 본인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만 저는 오늘 드렸어요. 사실 어려운 질문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죠? 네. 그렇죠. 또 하나, 그리고 회사의 연혁을 혹시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네. 나와 있는? 네, 회사 연혁. 연혁에 뭐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회사의 발전상. 비욘드 코리아. 아닙니다. 제품 확대기, 제품군 다각화기, 현재는 제품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다각화하는 이 3단계로 메일유업은 수십 년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인 제품 확대기와 두 번째인 제품 다각화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심지어. 그럼 답변을 두 가지로 범위를 좁혔다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안 되고요. 연역을 정확하게 보셨다면 그 두 가지를 넘어서 제품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어야 됐던 겁니다. 회사 조사를 덜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레벨을 낮춰서 인재상 질문을 드렸는데 단어를 실수하셨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좀 종합적인 면에선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한 대응이 약간 부족했고, 그 대응이 부족하다 보니 질문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메일유업 면접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잘하신 선방이겠지만 그 점은 아쉬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전달력적인 면에서 말을 잘하려고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시거든요. 네. 방송사고 그렇죠. 걱정했어요, 사실. 순간순간 저를 보실 때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2주 전 차은혜 학생도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어머니한테 뵙지도 못한 어머니 계시죠? 예, 죄송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해서 아니야. 본인이 전 말을 유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조리 있게 전달하고 내 얘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전략을 취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본인 인도 왜 안 갔어요 했을 땐 내 태도를 말하면 안 되고요. 인도에 가서 내가 보고 느낀 게 많다라는 식의 경험으로 끌고 가야 본인이 알 수 있는 얘기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냥 어떻게든 이걸 메우려고만 하고 대응만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대화가 엉뚱하게 튀는 거죠. 저한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도맡아 한다. 뭐 어몽길 대장님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인도 얘기가 또 듣고 싶었던 사례를 얘기하든지. 그렇죠. 사례를 얘기하거나 그걸 통해 지식적인 면, 내가 영업하는 데 필요한 면을 좀 익혔다라든지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나 가치관이나 신념적인 얘기. 남들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인도 현지에서 겪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아졌다. 이런 열린 사고를 배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여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가 굉장히 그래요. 좀 차분하고 또 인상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메일유업 국내 영업직으로 뽑히기에 어떤 네. 어필 포인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미지만 놓고 보면 뽑히죠. 대리점 우리 여사님들이 사랑하는 신뢰감 가는 얼굴이죠. 네, 그렇죠. 아 진짜로. 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입을 여는 순간 급격히 반감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 적합한 어떤 답변과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감격과 어떤 설득의 그 어떤 그 포인트는 네. 약간 본인이 주장한 바에 대한 근거를 잘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감동이 그럼요.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약간 그냥 예, 어떻게 예. 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친구 굉장히 신뢰감 가는 얼굴이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호감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분명히 평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고 또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말도 더듬더듬하고 본인의 또,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전 좀 아쉬웠던 게 면접 때는 사실 이 확신을 주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좀 내가 잘
잘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자리인데 그 뭐뭐라든가 이런 말을 굉장히 네. 많이 쓰더라고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SNS라든가 네, 뭐뭐라든가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죠. 좀 추측성, 좀 뜬구름 잡는 멘트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누나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누나로서 네. 아주 뭐 누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약간 느낌은 네. 어떤 영국 신사의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렇죠. 킹스맨이죠. 킹스맨 느낌인데 네. 입을 벌리면 갑자기 킹스맨이 예 갑자기 좀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확신을 줄 수 있는 예. 본인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말도 좀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예. 들면서 우리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코치께서 신의 한 수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딱 10초만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이미지도 정확한 면접 답변 준비가 없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이미지와 함께 더 큰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기대마다 하지 않고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 씨 내일은 이제 토털 컨설팅이에요. 네, 네, 이제 교 씨가 겨울 동안 상반기 공채 준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것들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끝나고 이제 본인의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차재훈 선생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알찬 1시간이었습니다. 아, 30분이었습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강소기업의 채용 소식 알아봅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 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와우! 하나 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정부센터 2부에 문 열었고요.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보다 앞서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떠나봅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송곡대학교입니다.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 평생직업교육단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문서 작성이 능숙하신 분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인사업장은 한국폴리텍 3대학 강릉지소입니다. 강릉시 노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훈련법인으로 일학습 병행제 듀얼 공동훈련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워드 엑셀이 능숙하시고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권 또한 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MR인프라우토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창고관리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원부자재 상하차 및 제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4일에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됩니다. 임금, 휴게, 근로시간 등 근로자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1월 5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단기 특강도 10시부터 12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랜만에 오십시오. 오랜만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습니까? 영국 보러 대학로에 갔었어요. 여자친구와 갔었습니다. 네네. 예. 네. 스키는 안 타셨어요? 스키는 1월 중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보내신 거죠? 네,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근황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수줍어하시고 부끄럽네요. 네. 네, 그래 잘 얘기하세요. 네. 여자친구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절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김하윤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윤희윤이 김하윤입니다. 네, 윤희윤이는 어떻게 저기 그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네. TV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31일에도 일하고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병주쌤 이제 2017년도 사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 지금 마무리된 시점인데 병주쌤은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하시나요? 수학이 잘 됐습니까? 예. 좀... 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좀 더 작업을 해서 내년을 더 기약해서 그래요? 내년에 더 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안 돼요? 구체적으로요?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좀 괜찮아가지고 오, 네. 네. 아, 그랬군요. 내년에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얘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랑은 잘할 것 같은데 은근히 네.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은근 자랑에 인색하시네요. 이렇게 좀 TV에서 좀 하기에 약간 그래. 좀, 네, 부끄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한께서는 뭐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 때 일하고 연말에도 일하고. 네, 뭐, 일봉이 정말 터졌습니다. 일봉 터졌네.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뭐 네.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네. 아마 자정을 맞이 1월 1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맞이하니까요. 와, 같이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동안 많은 그 기업들을 병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궁금하네요. 그죠? 네. 오늘은 예.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1999년 2월에 설립되어 제조용 로봇, FPD 장비, IT 부품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등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2011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요. 네, 로보스타의 모태는 LG산전 로봇 사업부인데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LG그룹이 LG산전의 로봇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되자 LG산전 소속 10명의 핵심 인력이 힘을 모아 로보스타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1999년 9월 LG산전 로봇 사업부를 인수하여 현재의 로보스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아주 뭐 튼실한 기업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 예. 주식하신 분들은 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기업일 텐데 이름만 딱 들어도 뭐 아무것도 몰라도 로봇 관련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어렸을 때 로봇 만화 하나 정도는 안 보고 자란 그럼요. 분들이 없잖아요. 저도 뭐 볼트론, 우주용사, 썬가드 볼트론. 어릴 때도 정말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볼트론 약간 신세대 용어고 이게 칭라이언 같은 얘기인데 이게 볼트론이 그런 거예요. 예. 많이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아 볼트론 이렇게 터질 건가요? 아, 네, 특히 뭐 대단하신 예, 공대생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병주쌤 네. 로보스타에서는 어떤 로봇들 주로 생산하나요? 네, 로보스타는 국내 중소형 로봇 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로보스타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 예. IT, 기타 전기 전자 산업 분야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제조용 로봇과 FPD 장비, 시스템 장비 성격인 IT 부품 제조 장비 등을 전문으로 개발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송 적재 로봇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스타는 군환 로봇, 즉 부상자 또는 위험물 이송 전문 로봇 개발을 통해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도 진출할 전망이며 네. 또한 자회사 로봇메디는 로봇 및 IT 기술을 융합한 헬스케어용 로봇 제품 연구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환 로봇과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고 또 게다가 국내 제조용 로봇 1위 사업자니까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다른 점이 있으니까 1위인 거겠죠? 네네, 당연히 예.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많은 제조용 로봇 생산 기업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매력과 더불어 로봇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은 로봇스타가 유일하기에 근래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네. 산업 관련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향후에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로봇 시장에서는 리니어 로봇, 즉 직교 좌표 로봇 시장이 가장 크고 그다음 이 다관절 로봇 시장인데요. 다관절 로봇은 수평 다관절 로봇과 수직 다관절 로봇으로 나뉩니다. 수평 다관절 로봇은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용 로봇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국내에서는 로봇스타가 주요 생산 기업으로 꼽힙니다. 근래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그에 따라 수평 다관절 로봇 시장도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로보스타가 그렇다면은 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팔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지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네, 로보스타의 16년 기준 매출액은 1,500억, 단기 순이익은 66억이었습니다. 오, 네. 동종업계에서 로보스타의 순위는 1위이며 최근 몇 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업계 순위 1위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매출액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여기 1,500억이요. 예, 1,500억이어서. 그러니까요. 이 여기 좀 아닌가요? 이게 작나요? 규모가?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매출액만 놓고 본다면 적을 수 있지만 로보스타의 매출액 증가율 및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로보스타의 매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그렇군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1,635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 1,500억 원에 영업이익 67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업계 안팎에서는 로보스타 매출액이 올해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업계에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현대 로보틱스가 있지만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에서 중견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 2천억 원대를 달성하는 로보스타의 전망은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로보스타의 실적 호조에는 고객사인 국내 대기업 장비 수주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직교좌표 로봇과 스카라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등 반도체,
모바일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로봇스타의 매출액 중 디스플레이형 로봇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업계가 액정 표시 자체인 LCD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인 OLED 생산 라인을 전환하면서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수주량이 증가세를 탔습니다. 아울러 로봇스타는 올해 고객사 해외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제조용 로봇 등을 다수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로봇스타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에서 미래 성장성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기술력 미래 성장 챔피언에 예.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미래 성장 챔피언. 예. 그렇군요. 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네. 로봇스타의 히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봐야죠. 하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 로봇스타의 주요 연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스타는요, 1999년 회사 설립 이후 2003년 중국 상해 지사를 설립과 함께 2010년도에는 일본 기후현 하시마시에 지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코스닥 상장, KB 히든스타 500에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IBK 기술 강소 기업 500에도 또 선정이 됩니다. 2013년에는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2014년에는 2천만 불 수출의 탑 또한 수상합니다. 2016년에는요 벤처 천억 기업으로 트로피를 수상합니다. 기술력 또한 업계 1위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력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저희가 이게 아까도 성장성을 얘기할 때 예. 계단을 점차 이렇게 밟아가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 주식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급등하는 거 말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예.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좋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데가 있어서 근데 보통 고생을 좀 많이 한다. 보통 김쌤이 예. 이제 소개해준 데는 복지도 괜찮았는데 여기는 예. 뭐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복지 또한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 로봇스타인, 로봇스타인 대상, 창조혁신상, 인센티브, 장기근속자, 우수사원 포상 등의 포상 제도가 있고요. 아, 네. 네, 휴양시설 지원, 결혼기념일 및 생일 때는 식사비 및 케이크 지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가 제공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사옥 안에는 샤워실 및 풀스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의료금 지원 및 종신보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야, 예, 뭐 게임도 예, 할 수 있고 뭐 식사비에 케이크 예. 뭐 굉장히 좀 섬세하게 좀 복지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봉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네. 2016년 작년 대절 초임 연봉이 3천만 원이며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천만 원이 커트라인인데 딱 커트라인에 걸리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기술직이다 보니까 또 연봉에서도 복지에서도 타 기업에 비해서 좀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정보를 챙기셔야 하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렇다면 이 회사를 어떻게 좀 지원해야 되느냐? 채용 절차 또 채용 전형이 좀 궁금할 텐데 김현 캐스터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현재 로봇스타는요, 경영 지원실 부문, 정밀 응용 제어팀 부문, 시스템 제조팀 부문, 로봇 고객 지원팀 부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네. 경영 지원실 부문의 접수 마감일은 1월 2일 화요일까지고요. 나머지 세 분야는 1월 29일 월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께서는 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병규쌤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경영 지원실 부문을 살펴보면 공시 및 주식 IR 업무 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네네. 공시 업무 1년 이상의 경력은 필수이고요. 다음으로 정밀 응용 제어팀 부분은 LCD, 반도체용 정밀 스테이지 제어 및 전장 설계, 반도체용 스테이지 모션 제어, 정밀 스테이지 셋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전기, 전자, 자동화 관련 학과 및 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제조팀 부문은 기계 조립 및 자동화 장비 제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기계 관련 학과 및 관련 업무 경력자,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가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고객 지원팀 부분은 고객 대응 업무, AS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우대 사항은 제어 관련 전공 분야,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수 사항이고요. 나열한 우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음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영 지원실만 1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또 특히나 그 다른 그 공대생들과 다른 문과생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아서 29일 생각하시다가 또 낭패 보지 마시고 1월 네. 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채용 절차가 좋은 회사인 만큼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채용 절차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크게 서류 전형,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복잡하지 않고 네.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단한 편 같은데 그럼 병주쌤께서 이 로보스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보스타의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제품 매출 차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예.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조용 로봇 시장의 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안정성과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성장성을 모두 보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산업용 로봇 신제품을 앞세워 매출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로봇 시장 성장과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로봇스타의 몸집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에 로봇스타의 히든 챔피언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주쌤 그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네네. 뭐 대기업 안 된 친구들한테는 많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까? 네, 추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네임밸류 때문에 가는 학생들도 적잖이 그렇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는 타이틀 때문에 보고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 이런 복지라든지 연봉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해 주면은 학생들이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네,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그래요.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병주쌤 갖고 오는 회사 진짜 좋은 회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알짜배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 회사 로봇스타에 대해 저희가 오늘 30분 동안 잘 짚어봤습니다. 네. 채용 전형 잘 참고하셔갖고요.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부터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김한희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어벤져스 특집 방송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